뭐 하세요? 나니? 갑자기 일본어를 위해서 모니터를 나니? 읽으셨어요. 아니 갑자기 왜 이상한 외국어를 하세요? 아니 너무 요새 외로워서. 그럴 거면 일본 가서 진짜 일본 여자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? 일본? 네. 아, 일본 가면 가지. 일본 일본어는 할 줄 아세요? 알지. 일본어 기모찌 나니 야메떼 오라 오라. 그걸로는 안 돼요. 방법이 있어. 하이 네이티브. 그러니까 이게 번역기가 아니라 소통을 하는 거라고? 그럼요. 이걸로 여자들 꼭 그건 아니겠지만. 아 진짜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질문 같은 거 올리면은 그쪽이 대답해 주는 거. 네, 특히나 요즘엔 신조어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좋죠. 자 그럼 내가 한번 바로 써봐서 내가 한번 해볼게. 등록해서 가입만 하면 되네. 가입하고 나는 외롭다. 이제 올려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네. 어! 알람 왔다. 아 누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컴퓨터가 아니고 사람이 얘기해 주는구나. 네, 직접 원어민이 해주죠. 왓다시와 사비시. 진짜 일본 여자한테 가서 왓다시와 사비시 이러면 제가 유? 뭐, 유? 뭐야? 아사히? 하면 또 아사히 가서 또 가가지고 또 사시미? 그래가지고 오면 된 거 아니야?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입! 지식인이랑 똑같네? 근데 이게 또 프리미엄으로 하게 되면 질문이 많이 올라가 자꾸 내려가는 프리미엄으로 하면 또 맨 위에 올라가 있고 이게 외국에서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뭐 즉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집에서 이제 문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 하면 지금 또 올려놓고 문화에 대해서 그치? 오 그렇구나. 그러면 한국에 오는 일본 여자들도 이걸로 쓸 거 아니야. 있어 여기 있어. 다시와 사비시 클럽은 무도회라고 합니다. 어디세요? 이 어플은 하이네이티브라 그래가지고 120개 정도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킹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처럼 좀 공허하신 분, 좀 MT 하신 분들은 이러한 것, 외국에 좀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연수 가신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아시다시피 은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을 사용하실 때에 일단 숙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질문을 올리시더라도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답변 여러분들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답변 받으면 될 것 같아. 어플리케이션 하이네이프 들이치고 다운을 받는다. 프로그램을 켜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한다. 질문을 누른다. 발음, 뜻, 예문, 차이점, 그리고 자기의 발음을 올릴 수 있다. 발음하는지 알아보겠다. 나는 외로워요. 등록을 누른다. 수정이 되었다. 기다린다. 알림이 와 있다. 재생표를 누른다. 사미시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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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을 얻는다. 여성분이 나쁜 답을 줬네. 사미시데스. 술 좋아해요?